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프로죠. 네, 추억의 배호 음악여행이라는 프로가 오늘부터 2023년 3월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첫 프로 방송하는 날인데 네, 많이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배우를 사랑하고 배우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네, 함께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불세출의 가수 배우를 기억하면서 진행하는 박애초 한강이 전하는 추억의 배호 음악 여행 출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첫날이다 보니까 네, 입이 딱딱 안 맞아. 예. 너무 딱딱 맞아도 그렇죠. 첫날 예. 하면서 뭐 입맞췄나 그런 예. 거 아니야.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우의 본명도 알고 배우의 아버님 어머님 이름도 알고 그렇죠. 배우가 언제 데뷔했고 언제 또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거 방송 진행하면서 배우 가수의 그 양력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네. 히트곡이 어떤 곳이 있고 이 노래가 언제 히트됐고 이 노래를 누가 작곡했고 이런 것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것만 해도 엄청 예, 예. 지식이 는 거죠. 배우님. 그럼요. 대해서. 앞으로 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 우리 예.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모실 또 손님은요. 예. 배우님이 타계하고 50주기 추모음악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사단법인 백규모 중앙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 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거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귀국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님 무릎에 앉아서 배우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분이고 40대에는 배우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윤종두 씨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또 웬 꽃다발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예. 오늘 목 터졌어요. 오늘 방송 추억의 배우 음악여행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셔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를 너무 사랑하고 배우 노래를 좋아서 항상 배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윤종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말씀도 잘하셔. 든든합니다. 예. 이런 젊은이들이. 중절무에 또 선글라스까지 딱 쓰니까 아, 이제 품위가 있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게가 있어 보여요. 예. 그래요. 배우 노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형님 무릎 위에 앉아서 노래를 따라 불렀을 정도면 배우에 완전히 미친 매니아네. 아, 매니아지. 친구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 그래요. 예. 이게 어디 하나에 매료돼서 거기 미치지 않고서는 예. 발전이 없어요. 예. 네. 오늘 제가 배우 음악 여행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출연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의외로 야 배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전국에 수백만이 예. 좋아한다는데 이제 예. 돌아가신 분들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분들이 잘은 못 불러도 듣기를 좋아하는 배우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네, 맞아요. 전 국민 백이모하디 시키면 되겠네. 아, 예. 그러면 좋죠. 사단법인이니까 네. 법인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분들이 좋아지는 거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더 바쁘시겠다. 아, 이제 자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그냥 대표 이사로 남아야지. 대표 이사장으로. 예, 그래요. 참, 벌써 14, 15대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 회원 뭐야 2대 회장님이 또 정병두라고 정. 네. 정병구 송파문화원장님으로 계시는 분 네. 예. 그런 분들이 역대 회장이었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 저기 그 경기대 그 국문학 교수님도 김현성 교수님 창립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역시 배우님에 대해서 그거 쭉 이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우리 그 윤종두 씨도 예.
어리실 때부터 형님 무릎 위에 앉아서 배운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했으니까 예예. 예. 예. 이렇게 보니까 또 배우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고 싶습니다. 예. 목소리가 아주 요즘 성형이 발달돼가지고 성형이 그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어색한데요. 좋잖아요. 그래요. 어? 표가 다시 돌아왔나? 부활했나? 감사합니다. 예. 자, 원래 배우가요. 배우가 초기에 부른 노래 곡들은 트로트가 아니었어요. 재즈나 라틴 음악 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요. 예. 스탠다드 팝 계열의 작품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러다가 1967년 작곡가 배상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곡이 돌아가는 삼각지. 네. 저도 이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따라 부른 것 같은데 네. 이 노래가 빅히트하면서 아 6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 대열에 올라와서 그럼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네, 그분이 네. 직접 육성으로 우리가 여기서 들려드리지는 못해도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노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불러놓고 근데 판이 나왔는데. 들어볼만 하더래요. 네. 그래 기뻤다고 자기는 엄청 아파서 일체에 앉아서 불렀는데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 프로를 시작할 때 첫 프로에는 배우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하는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 좋죠. 어? 네, 그러시면 잠깐 생각했는데 네. 배우의 원음으로 한곡 듣고 방송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의미 있지 않을까? 아 좋죠. 네, 괜찮아요? 한번 네네. 아 좋죠. 그러면 더 좋지. 예. 예. 그러면 300곡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하니까 300곡 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 아이고 그냥 그 어려운 산수는 난 딱. 예, 한번 그 생각도 해보시자고요. 배우님 노래를 육성으로. 부를 수 있는 부르는 거를 듣고 시작을 하는 뭐 아마 이 프로가 정말 롱런에 아주 예, 더블 그 생각을 했어요. 겁니다. 예. 예. 뭐 맛보기로 아주 아주 좋지.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윤종두 초대 손님한테 첫 곡으로 들을 곡이 안녕이네. 안녕. 아, 네. 마지막에 안녕을 부르고 안녕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안녕 예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배호의 안녕. 네. 네.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주세요. 오해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돌아서서 나 몰래 그 겨울 안녕 안아요
흘러가버린 뒤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잎은 찾아가서 또다시 그늘겨울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아우 목소리가 아주 중저음으로 쫙 힘이 파워가 있는 마이크 드시고요. 마이크 드시고. 아주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어렸을 때부터 형님 무릎 위에서 배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아기 때부터 배우님 노래만 불렀대는데 엄청. 이 배우 가수도 어렸을 때 그 끼가 보였대요. 능력이. 예. 하여튼 뭐 실력이 있는 노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배우에 대해서 노래만 따라 불렀지 배우에 대해서 별도로 또 공부한 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남들보다는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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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네. 삼촌이 김광빈이라는 것도 알고 예예 예. 그분이 주의하신 분이라는 것도 국바이라는 것도 알고 예,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보면 주변에 분들이 음악을 하고 있어야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뭐 주변 사람들이 음악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노래를 하겠어요? 남의 노래도 듣고 내가 배우고 예. 하는데 우리 배우님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가요 무대에서 주영국 선생님이 불러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는 굿바이도 사실 몰랐어요. 그 가요 무대에서 나오고부터 굿바이가 성행된 거거든요. 그 주영국 네. 선배 노래를 보면 참 그 감정과 애절함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또 힘이 네. 집약해서 품어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예. 가슴으로 부르고 그래. 뇌에서 부르고 하는 노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 흉내만 낼 뿐이지. 엊그제도 한번 왔다 갔는데 저희 방송에 네. 참 대단하다 느낍니다. 역시나. 예예. 예. 근데 배우 가수가 뭐 참 재즈 라틴 음악을 했다는 것을 난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예. 예. 그것이 이제 자기 밴드를 예. 가지고 있었고. 근데 드럼을 치면서 드럼. 노래하시는 분들이 참 멋있게 보일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주영국 선배가 개인의 라이브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형이 드럼 치면 내가 한 곡 할게. 기가 막히게 신의 신의 손이야. 그게 완전히. 보통 가면 이제 드럼 치고 이렇게 언제 맞히면 잘 못 치는 사람 치면 이게 어렵거든. 헷갈려. 근데 진짜 프로가 치면 신바람이 나요. 아이고 그냥 저는 저 영국 오빠 아니 저 주영국 선배님 저기 은평구 오는 뭐 거기가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갔어. 지금 오래돼서 한 10년 전인가. 그래 갔는데 거기서 드럼을 치는데 아주 이게 신의 손이야. 내가 뿅 가가지고 말을 잃어버렸어. 예. 보니까 우리 백인모 중앙회 회장님께서 칭찬을 뭐가 닳도록 하시는데 네. 얼굴 닮은 것 같으네 보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닮은 것 같아. 후덕이 있어 보이잖아요. 안경까지 이렇게 쓰시니까. 저도 좀 후덕 있게 보이나요? 예,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아유 예. 그래요. 아무튼 이게 배우 음악 여행을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뭐 1년, 2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내가 어디 배우 무슨 날 같으면 내가 초대 강사로 또 가서 또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데 그럼 공부 안고서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선영 씨라고 예. 애니깽 예. 하고 그거 저기 백두산
그 인걱정 이런 걸 그 책을 쓰셨던 분이 평전을 만들었어요. 예예. 예. 옛날 아시죠? 네. 예. 평전이 두 사람이 썼는데 이태호가 쓴 것이 있고 임선영 작가가 애니깽의 거기 그 작가가 쓰셨던 예. 그게 더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한번 그런 걸 읽어보시면 예. 더욱더 배우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뭐 네. 이게 하루 방송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하루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위해서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이거 숙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 그럼으로써 예. 우리 배우님에 대해서 연구 뭐 연구 자료가 발표되죠. 대규모에서 뭐 있겠죠. 아 그럼요. 예. 있지. 우리 단체에서 안 좀 내 개인으로. 아유, 농담을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이제 이제 첫 방송이지니까 이 방송이 농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네. 예. 자,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앞으로 이게 장춘단 공원에 이 비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세웠다며. 네.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듣고 나서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안개 낀 장춘단 공원도 참 유명한 네. 노래잖아요. 명곡이죠. 이제 오늘 예. 어떻게 부르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예. 배우 네. 후배 가수라고 칭할게요. 네. 자, 준비됐으면 네. 음악 주세요. 장춘단 공원 눈물을 찾아왔나 낙엽성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 새긴 그 이름 또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선 장춘단 공원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니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이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 네, 장춘단 공원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불렀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좀 떨리네요. 예. 아유, 뭐 이 방송에 와서 이렇게 부르면 잘 부르는 거예요. 잘 예. 고맙습니다. 카메라가 막 6, 7대가 돌아가는데 그냥 안 떨리면 큰일 나죠.
그래요. 그리고 대 IWS 방송에 왔는데. 네. 자주 나오셔서 우리 배우를 좋아하시는 팬들한테 뭐 노래 선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기들 데리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기수가 있겠네요. 1회, 2회, 3회, 4회에서 50기 했으면 그 기수에 50기에 출연은 도전한 한 번만 해도 50명이지. 어, 그러네. 그날 같이 공연했던 사람들 리스트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이거 방송 녹화한 걸 또 방송 나가면 예. 다 보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윤종두 씨, 우리도 거기 한번 나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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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자, 뭐 이제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우리 윤종두 씨의 포부나 각오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아, 포부는 저는 제 일생에 가요 무대 한번 서는 게 제 꿈입니다. 오, 쓰겠네. 네. 사실 가요 무대보다 IWS 방송 무대 쓰는 게 더 어려운 건데. 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예. 1차 1문이고 2문이고 3문이고 이제 문을 찾고 두드리고 길을 찾아가면은 가요 무대는 뭐 아나운서 어? 한 분이 진행하잖아요. 여기 둘이 진행하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까다로워요. 노래 부르기도. 그렇죠? 아니 여기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IWS 방송이 원래 전문 음악 방송이잖아요. 예, 여기 나왔으면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 예, 아마 그분 보러 올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가면 볼 수 있어요. 하면 또 오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요. 자, 마지막 곡. 누가 울어? 이 노래도 명곡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배우의 누가 울어? 어? 누가 울어? 그냥 아이고 참. 누가 울어? 어? 박예초가 울까? 윤종두가 울까? 예, 배우님이 그래요. 누가 울어? 그걸로 상을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소리 없이. 예. 그리고 참. 저기 몇 년 전에 배우님이 그거 8년 전인가 미래유산으로 또 서울 미래유산으로 돌아가는 삼각지에 팔고 네. 네. 미래유산으로 등재됐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박예초 한강의 추억의 배우 음악여행 네,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네. 윤종두 씨가 불러드립니다. 누가 울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주세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잃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가 울어 그분 눈을 적시나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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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 슬비 누가 울어 이한 밤 잃었던 상처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이 돌아올 없는데 애가 같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